어긋난 디자인과 기능 상품으로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는 어긋난물의 제품 인테리어 무서운 벽시계를 소개할게요. 저희 집 거실에는 시계가 없었어요. 아트월에 못으로 설치하기는 싫어서 시계가 없이 생활했거든요. 어긋난물 인테리어 시계는 1kg 미만의 가벼운 무게로 동봉되어 있는 꼬꼬핀이나 투명 후크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었어요. 어긋난 모래 인테리어 무서운 벽시계를 개봉해 볼게요. 시계 본체와 숫자를 쉽게 붙일 수 있는 가이드 종이가 함께 붙어 있었어요. 1에서 7까지의 숫자는 시계를 벽에 설치 후 따로 이쁘게 붙여주면 돼요. 시계의 숫자는 프린트 되어 있는 게 아닌 나무 재질의 두께감이 있게 제작되어 좀 더 고급스럽고 아주 멋졌어요. 벽 부분에 붙여줄 시계 숫자들이 들어있어서 원하는 부분에 시계를 설치 후 벽 부분에 숫자들을 붙여주면 돼요. 종이 벽지에 설치할 수 있는 꼬꼬핀과 아트월이나 대리석에 설치할 수 있는 투명 후크가 포함되어 있어요. 설명서가 들어있고요. QR코드를 찍으면 설치 영상을 볼 수도 있었어요. 먼저 시야 분침을 12시에 일치하도록 돌려주세요. 그 다음 현재 시간에 맞게 시계를 돌려 맞춰주면 돼요. 시계를 설치할 벽 부분을 깨끗이 닦은 후 투명 후크를 붙여줄 거예요. 접착력이 강해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무서운 벽시계를 가이드 종이와 함께 투명 후크에 걸어주세요. 1에서 7까지의 숫자들을 가이드 종이에 맞춰서 벽면에 붙여줄 거예요. 숫자들을 다 붙인 후 가이드 종이를 제거해주세요. 원형의 시계 모양보다 어긋나 있는 모습이 디자인도 이쁘고 집안 인테리어 효과로도 좋은 것 같아요. 간편하게 무서운 시계 설치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. 무서운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초침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. 나중에 분침이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시계가 작동 중인지 확인했어요. 소리에 민감하신 분 또는 간단하게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디자인도 예쁘고 고급스러운 어긋난 몰 인테리어 무서운 벽시계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세요.